먼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쿨링감 있는 미스트를 뿌려서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시작할게요. 다음으로 모공을 감춰주고 싶은 곳에 프라이머를 동글동글 발라서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연어색 코렉터로 다크서클을 가려주고 피부에 빠르게 픽스되는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거예요. 그래야 이 더운 날에 베이스가 안 밀려서 좋더라고요. 이 롬앤 파데를 브러쉬로 얇게 발라준 후에 물먹은 스펀지로 두드려줄게요. 이건 지속력도 좋고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여름에도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보이는 잡티들은 컨실러 브러쉬로 톡톡 두드려가면서 가려줄게요. 다음으로 파우더 픽서로 얼굴 전체의 유분을 잡아줍니다. 이 제품은 파우더 픽서여서 베이스가 더 오래가도록 잘 고정시켜줘요. 이제 쉐딩을 해줄 차례인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쉐딩을 열심히 넣어줬고 광대와 볼살을 특히 더 많이 잡아줘서 얼굴 양옆을 줄여봤어요. 그리고 쿠션 하이라이터로 볼 앞쪽, 턱끝, 콧대, 이마를 밝혀줄게요. 이건 하이라이터 효과가 진짜 엄청나요. 베이스가 들뜨는 현상이 없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삼지창 모양의 브로우 펜으로 살짝 둥근 일자 모양을 잡아준 후에 연한 브라운 컬러로 눈썹의 두께를 조절해주고 브로우 카라로 마무리해줍니다. 다음으로 아이 프라이머. 요즘은 너무 더워서 눈두덩이에도 땀이 나가지고 꼭 챙겨 바르고 있어요. 우선 이 로즈골드 컬러를 베이스로 언더와 눈두덩이까지 넓게 발라줄게요. 은은한 로즈 컬러랑 골드가 합쳐져 있어서 눈이 부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은은한 펄브라운 컬러를 살짝만 묻혀서 아이홀 뒤쪽 부분에 깊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다음으로 블랙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꼼꼼히 채워주고 꼬리는 눈매에 맞춰서 부드럽게 빼줬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눈이 좀 더 뚜렷해 보이기 위해서 언더도 살짝살짝 손에 힘을 빼고 그려줄게요. 이제 진한 브라운 섀도우로 쌍꺼풀 앞쪽과 뒤쪽 그리고 언더 부분에서 삼각존까지 일자로 빼주면서 채워줄게요. 그리고 스틸라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애교살 중앙에 톡톡 얹어주고 눈두덩이에도 펄을 얹어줍니다. 핑크 쉬머 펄을 눈두덩이에 발라줘서 아까 바른 눈두덩이에 펄을 살짝 덮어줄게요. 이제 얇은 마스카라로 먼저 컬을 정리해주고 블랙 마스카라로 평소보다 더 꼼꼼히 속눈썹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코랄 브라운 컬러로 입술 컬러를 차분하게 정돈해주고 진한 레드 컬러를 안쪽에 발라서 컬러를 섞어줍니다. 블러셔는 평소보다 화사한 컬러를 볼 중앙에 발라줄 건데요. 이 블러셔는 실제로 연예인분들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해요. 피부톤을 뽀얗게 만들어주는 딸기우유 컬러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뭔가 허전해서 다홍빛 쿠션 블러셔를 중앙에 톡톡 찍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번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이목구비를 살리는 느낌으로 해봤기 때문에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